이것저것 수치를 바꿔보셨습니까? 이번에는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같이 한번 보시죠. 첫 번째 바꾼 것은 피규어 사이즈를 8 곱하기 6에서 10 곱하기 6으로 바꿔줬고, 다음에 플락 같은 경우도 라인 위드스를 2.5로, 1.0에서 2.5로 바꿔줬습니다. 그리고 색상도 그린에서 레드로 바꾸고, 1.0에서 2.5로 바꿨습니다. 그리고 X 리미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.0과 플러스 4.0 이거를 우리 이렇게 안 주더라도 사실은 만들어 주는데 디폴트로 이것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. 그러니까 민값 곱하기 1.1 그리고 맥스 값 곱하기 1.1 이렇게 해서 X 리미트를 이전보다 그러니까 파이에서 파이 3.14에서 다시 곱하기 1.1을 한 값이 민이 되고, 파이 마찬가지 3.14에서 곱하기 1.1 한 것이 플러스 촉 맥시멈이 되도록 바꿔줬습니다. 그리고 틱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에서 4와 9 이렇게 줬던 걸, 일괄적으로 줬던 것을 이렇게 세분해서 파이 마이너스 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제로 플러스 2분의 파이 파이 이렇게 줬습니다. 그리고 y도 마찬가지입니다. 리미터 민 값에다 1.1 그리고 1.1을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로 세로에 다 left, right, up, down이 다 공간이 여유 공간이 10%씩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. 그리고 ticks 같은 경우는 그대로 마이너스 1, 제로,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그냥 좋은 거예요.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10개로 나누거나 4개로 나눈 게 아니라 3개로 통일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도출하면은 이렇게 하나, 두 개, y 세개 값을 줬고,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,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, 제로, 플러스 2분의 1 파이, 파이. 그리고 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10%씩 공간이 있고, 밑에도 10%의 공간이 있고, 위에도 10%의 공간이 있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